아모레주입니다. 또 화장품 관련주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?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. 그러면서 일단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고요. 제가 당시에 추천을 드렸을 때한이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날짜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표기를 하지를 못해서. 네. 그리고 안내를 드릴 때 지금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와,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무조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추세적으로 전혀 돌지 않아도 반등이라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지지 라인은 뭐 18만 원을 안내해 드렸었는데, 가급적이면 18만 원 밑으로 깨고 내려면 뭐 손절 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, 뭐 바로 지금 힙소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은 뭐 화장품 관련된 주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, 지금 일단은 시진핑이 5월에 방한 예정이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항공주 같은 뭐 하나투어, 모드투어도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고요.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남북 테마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, 뭐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, 오히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부터 뭐 테마를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북미 관계, 뭐 남북 관계 테마주보다 중국 관련 수혜주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, 아모레퍼시픽도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일단 아모레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제가 한미약품을 추천을 드릴 때,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가게 되면 아모레지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차트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, 121선에서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한11% 가까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1%가 나왔었는데요. 주가는 밀리지 않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조정을 살짝 잘 받고, 아마 120선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장기로 보유 안내드리고요. 지금 그동안의 긴 하락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면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